네, 여러분, 드디어 저의 첫 책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저의 첫 에세이집이 나왔습니다. 당신을 읽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 예요. 표지가 아주 영롱하죠. 오늘은 제가 책이 나온 만큼 제 책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책은 에세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살면서 겪었던 마음의 낙차를 책을 통해 극복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넘어짐과 일어남의 순간들이에요. 제가 서른 살이 훌쩍 넘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게 됐을 때, 세상을 살면서 정말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마주칠 때, 정말 뾰족하고 날카로운 혐오의 말들과 행동들 때문에 상처 입을 때, 내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굉장히 고단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을 때마다 저는 정말 많이 고꾸라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고꾸라질 때마다 어떤 책이나 문장을 꽉 쥐고 버텼더라고요. 이 책은 그러한 순간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당신을 읽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는 총 5개의 장으로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장은 쉽게 말하면 저의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뒷걸음질을 치다가 우연히 책을 만나게 된 과정, 사연을 담고 있는 장이고요. 두 번째 장은 저의 일상에 책의 내용이 침투해 들어온 그런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비인간 동물들의 어떤 슬픔, 사연들을 담고 있고요. 네 번째 장에는 세상 곳곳에서 불쑥불쑥 등장하는 어떤 혐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에는 따뜻한 타인들과 또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책의 한 꼭지 한 꼭지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이 참고도서로 딸려 있습니다. 그 꼭지를 쓸때 제가 가장 많이 마음에 품었던 책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아마 이책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한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참고도서들을 내가 모른다 해도 책을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참고도서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만들면서 사은품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용한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의사를 출판사 쪽에 전달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책에는 딱 하나의 특별한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추천북 리스트예요. 이렇게 책 사이에 빠지지 않게 쏙 들어가 있는데요. 테마별로 50권의 책을 묶어 놓았고요. 평소에 많이 추천되는 고전 작품들을 될수 있으면 제외하고 조금 더 독특한 시선으로 추천도서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도서 목록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의 첫 책, 당신을 읽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쓴 저와 독자가 되실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멀리 멀리 외따로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문장을 통해, 어떤 책을 통해 일순간 저희가 같은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우연한 만남의 순간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백의 첫 번째 에세이, 당신을 읽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 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